부산역에 와 있습니다. 부산역 도착해서도 한참 아이고 한참 뭐 업무 보고 이제 또 이동합니다. 지금 뭐 평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천하의 부산역도 조용하네요. 오후가 되면 좀 사람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래도 기차는 굉장히 많습니다. 한 시간에 뭐 재래선까지 하면 적어도 한 6-7편은 뭐 기본이고요. 환공 뭐 안내 역사도 크고요.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좀 적은 편이고요. 저 앞에 보이는 공원이 용두산 공원. 용두산 공원도 예전에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잘 안 가집니다. 그 뒤로는. 요 앞에 아파트 마리나 레지던스. 여기 마리나 레지던스 이 건물에 키릴 문자가 적혀 있네요. 크라트코스 로츠나야?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분명히 크라츠카스 로츠나야. 네. 이게 용두산 공원이고요. 이게 도요코인 호텔 부산역 바로 앞에. 이게 부산역이고요. 부산에는 이제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인데 이렇게 그래도 부산역 자체를 찍어보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버스킹 존 오늘 밤 주인공. 부산역. 지금 이제 길 건너 저쪽에 한번 이바구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한번 슬슬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.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 어떤 철도망의 출발점 뭐 이런 걸 이제 지향하는 거죠. 이바구길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저 간판에 보면 텍사스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네요. 텍사스 스트리트. 부산에 언제 왔었더라? 업무상 온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왔었는데 언제였죠? 7월 말인가? 8월 초인가?
홍콩 반점. 아렌다, 아렌다, 아렌다가 아렌자, 아렌다, 아렌자, 아렌다가 아렌자. 캄차카 술집인 것 같은데. 서양적인 어떤 그 유흥가 숙박. 홀 모텔 초량 본점. 그게 이제 옛날에 초량 외관이 여기 있었다고 해요. 예. 옛날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의 중심이 아니었으니까. 디노 호텔, 수탕, 짬뽕, 김해 뒷고기. 뒷고기는 또 뭐냐? 부산역 게스트하우스. 일단 동영상은 여기서 한번 꺼보겠습니다.